행복한 안식일입니다. 네, 한 주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네, 오늘은 다 같이 죄가 만든 결과와 그것을 해결하는 방법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한 시간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는 모두가 은혜를 받고 또 새로운 소망이 일어나시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다 같이 창세기 4장 7절에 있는 말씀을 열어서 보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입니다. 이거 혹시 그 채널 20에 켜줘봐. 채널 20에 빨리 켜줘. 채널 20에 가자. 오늘 성경 말씀을 좀 찾을 것이기 때문에 제가 좀 찾아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 4장 7절 보이시나요 혹시요? 아 이거 창세기 여기서 찾아서 해줘야 돼 했더만 글씨가 좀 작지요? 네 같이 그럼 성경으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느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그럼 성경을 읽다 보면 태초에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고 그리고 그 아담과 하와를 만드신 후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무엇을 약속하셨냐면 선악과를 따먹지 않고 생명과를 먹으면 영생할 수 있는 약속을 하십니다. 근데 아담이 어떻게 합니까? 범죄하게 되죠. 범죄하고 나서 후손이 생기고 또 그 후손들도 죄의 길을 선택하는 사람과 죄의 길을 선택하지 않는 두 부류로 나눠지게 됩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가장 첫 번째 나타난 그 분류가 가인과 아벨입니다. 가인과 아벨. 이 가인이 형인가요? 가인이 형인가요? 동생인가요? 가인이 형이죠. 그래서 이 가인과 아벨이 이게 그 하나님께 한 번은 예배를 드리는데 아벨은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신다는 그 약속의 보증을 잡고 양을 바치고 그리고 가인은 하나님이 용서하신다는 것을 믿지 않은 채 무엇만 드리냐면 곡식과 자연 농사지은 소산물만 확 드리게 됩니다. 소산만 드리게 돼요. 그런데 이제 그때 그 하나님이 누구의 제사만 열납하셨냐면 4절에 보니까 아벨과 그 제물은 열납하셨지만 가인과 그 제물은 열납하지 않은 것으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 다 아시죠? 이 내용 많이들 아시죠? 모르세요? 가인과 아벨에 대한 내용? 모르세요? 네, 창세기 1장부터 쭉 읽다 보면 가인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아벨이 어떤 제사를 드렸는지 우리는 쉽게 캐치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인이 어떤 마음이 생기냐면 자기는 왜 이런 죄의 대가를 받아야 되는지 왜 죄의 결과를 자기 아버지가 지은 죄의 결과를 우리가 받아야 되는지 불만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왜 하나님은 그냥 용서하시면 될 것을 왜 그 죄의 싹을 인간에게 물으시는지 거기에 대해서 속상해지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자기의 선조들이 그리고 자기의 부모가 자기들이 에덴 동산에서 추방당했다는 사실을 굉장히 이렇게 분개하고 악감정을 싣기 시작합니다. 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어떻게 보면 이 가인에게 하나님은 할아버지 빨이에요. 그렇죠? 이 대로 말하면 그래 안 그래요?
할아버지죠. 완전히 아버지의 아버지를 창조하신 분이니까. 그 때문에 차마 할아버지를 뭐 할 수는 없고 불만만 품는 거예요. 불만을 품다가 하나님이 이 예전에 제사를 드리면 하나님이 연락하시면 거기에 불이 나옵니다. 불. 근데 이 아벨의 제물에는 불이 쫙 폈는데 가인의 제물에는 아무 응답이 없어요. 그래서 가인이 여기 보니까 속상할까요? 5절을 보세요. 5절을 보시면 가인과 그 제물은 연락하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심히 뭐하여 그랬어요?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여 함은 어찌미며 안색이 변함은 어찌미뇨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가인의 모습을 본 하나님이 가인의 마음을 보셨어요. 그렇죠? 아, 내 재물은 이거 불도 안 오고 하나님이 왜 안 받으셨을까? 나는 그래도 최소한 이렇게 많은 것을 하나님께 드렸는데 하나님이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원하시고 그분의 뜻 행하는 것을 원하시지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원하거나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이 가인은 진리를 거절함으로 하나님과 분리가 되었고 더 이상 하나님과 이렇게 연결이 될 수 없는 그 지점까지 점점 멀어지고 있어요. 그러다가 누구를 살인할까요? 누구를 살인하죠? 네, 아벨을 돌로 쳐서 죽이는 장면이 이 창세기에 나옵니다. 그 볼까요? 8절에 보면 가인이 그 아우 아벨에게 고하니라. 그 후 그들이 들에 있을 때에 가인이 그 아우 아벨을 어떻게 했어요? 쳐서 죽이니라. 이게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살인입니다. 성경에 나온 첫 번째 살인이에요. 인류가 맞이한 첫 번째 죄의 비극을 인간이 여기서 경험하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천지가 창조된 이래로 처음으로 죽은 사람이 누구라고요? 아벨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이 진리는요, 우리가 꼭 그것을 배척하거나 그것을 어떻게 뭐 이렇게 떠밀거나 욕하거나 아니면 뭔가 증오를 하거나 저주해야만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를 거절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때로는 무관심도 무책임도 때로는 의식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계획이 없이 살아가는 것도 하나님의 뜻을 거절하는 것일 수도 있는데요. 우리가 이 말이나 행동이나 또 어떤 거래에서나 뭐 수많은 것에서 진리를 거절할 때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엘렌 G. 화이트는 이런 표현을 했어요. 사람들은 품성을 용모에 나타내고 있다. 그 사람의 품성은 어디에 나타나질까요? 그 사람의 품성은 모습 속에서, 그렇죠? 행동 속에서, 표현 속에서, 언어 속에서, 표정 속에서 거기서 그 사람의 품성이 나타난다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그들의 생활의 역사를 얼굴 모습에 간직하고 있다. 어디에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나의 역사를 어디에 간직한다고요? 얼굴에 간직한다. 그래서 우리가 수심이 가득한 사람을 보면 병이 있나 보다. 그렇죠? 마음에 아니면 근심이 있나 보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을 보면 예전에 어렵게 살았나 보다. 힘들게 살았나 보다. 이런 표현하는 거예요. 밝은 사람을 보면 사랑을 많이 받고 살았나 보다. 웃는 사람을 보면 행복한가 보다. 그렇죠.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이 북한의 여자들이 거의 자유를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같은 여자분들은 좀 아마 이해가 더 되실 겁니다. 우리 남자보다. 참 북한의 여자분들 참 불쌍하게 사세요. 북한에서 이 탈북을 하면 어디로 넘어가냐면 중국으로 넘어갑니다. 제가 중국 단동에 갔을 때도 단동에 두만강 있죠. 건너가 바로 북한이에요. 근데 이 넘어오면 가까스로 넘어오면 이들은 북한으로부터의 자유를 얻어서 넘어왔는데 넘어와서 어떻게 될까요? 다 끝날까요? 해결될까요? 해결되지 않습니다. 넘어와서 해결되는 게 아니라 예, 중국에서 이제 중국에서 그 사람 그
나쁜 사람들에게 우리 하연이 좀 이제 그 어떤 일을 당하냐면 강간을 당하고 이제 거의 노예로 팔리거나 그런 경우를 당합니다. 현주 씨 좀 그래서 이제 팔려가지고 거기서 북한에 있었던 어떻게 보면 네. 그 북한 이제 북한에서 중국으로 넘어가면 중국에서 이 평화를 얻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이제 그들은 굉장히 감금을 당하기도 하고 또 노예로 팔리기도 하고 그다음에 몸을 팔리기도 하고 그러다가 이제 쓸모 없어지면 다시 북한으로 보내버려요. 실제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런데 북한으로 가면 임신을 한 상태로 북한으로 가면 중국 사람의 피가 섞였다고 또 아이를 낙태시켜버려요. 그리고 여자를 이제 그 수용소에 가두고 그렇게 해서 수천 명의 사람들이 엄청난 고통을 당합니다. 그러다가 살아서 나온 간혹 몇 명의 사람들 아주 소수의 사람들이 이렇게 탈북을 해가지고 한국에도 오고 다른 유럽에도 가고 외국에 가게 되는데 그 사람들의 마음은요 항상 어두워 있어요. 왜 어두워 있을까요? 늘 끊임없는 그 이렇게 자기 자유를 얻지 못하는 마음과 잘못하면 사형도 당하고 고문도 당하고 여자분들이 고문당할 때 그리고 사형당할 때 얼마나 끔찍합니까? 그리고 심지어 임신한 사람을 쳐서 죽이기도 하고 그런 그 나라가 지금도 우리 옆나라에 있잖아요. 그렇죠? 있는데 첫 번째 자유를 얻었다고 해서 완벽한 거 아니라 이 말이죠. 다시 말하면 우리가 죄로부터 자유를 얻는다는 것은 세상의 어떠한 이기적인 그 욕망이나 욕구로부터 자유를 얻은 것 같지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교회를 가고 성경을 읽지만 또 무엇이 나를 괴롭히고 있을까요? 그것보다 더 무서운 내 속에 있는 자아가 나를 공격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자아가 다시 나를 북한으로 돌려보내는 것처럼 옛날 삶으로 다시 돌려보내기도 하고 더 옛날보다 못한 삶을 만든 만신창이를 만들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을 포기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자기의 자아를 포기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알렉산더 시저나 폼페이우스나 이런 수많은 장군들은 세상을 지배했지만 무엇을 지배하지 못해요?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법을 몰랐어요. 그래서 성경을 보면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낫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요한복음 3장 36절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3장 36절입니다. 찾기 힘드시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자, 어떤 사람이 영생을 갖고 있다고 표현하고 있냐면 아들을 믿는 자, 순종하는 자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예비하신 이 하늘을 보면요. 고린도전서 2장 9절 한 말씀 더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무엇하죠? 생각지 못하였다함과 같으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하늘은 훨씬 더 아름답고 훨씬 더 위대하다는 사실을 깨닫게 돼요. 그러니까 사람은 그 죄의 쾌락과 죄의 유혹을 따라 살게 되었을 때는 아무것도 안 보입니다. 그러다가 그것이 끝나거나 아니면 그 결과를 맛봤을 때 후회를 해요. 후회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앞으로 가게 될 하늘을 생각한다면 우리는 굉장히 즐겁고 행복한 하루하루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 보통 이 죄라고 하면요. 여러분의 개념 속에 어떻게 그 정의가 되세요? 죄라고 하는 정의. 무엇이 죄의 정의가 될까요? 우리 좀 생각을 해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죄의 정의.
죄도 유행이 있을까요? 뭐 시대가 바뀌면 죄가 바뀔까요? 아니면 죄라는 역량이 바뀔까요? 전혀 그렇지 않죠. 진리가 동일한 것처럼 죄도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죄의 정의를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죄의 정의. 개인적으로 질문해볼까요? 죄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틀린 답은 크게 없을 겁니다. 부담 갖지 마시고. 죄의 정의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죄. 성경이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3장 4절을 보면 죄는 불법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죄를 기준할 수 있는 것은 그 죄를 말하고 있는 무엇인가가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뭘까요? 하나님의 율법입니다. 세계 그 국가 기준에서 1cm의 자가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율법이 하나의 표준이 있고 그 율법에 위배되는 모든 것을 다 죄라고 말해요. 모세의 율법 말고도 하나님의 온 율법을,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라, 미워하지 마라, 가늠하지 마라, 도적질하지 마라, 내 이웃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고요? 거짓 증거하지 말라. 아, 우리 교과 시간에도 공부했죠. 탐욕을 부리지 마라. 요즘 그 교과 전체적인 내용이 무슨 책인 줄 아세요? 청지기 직분이죠. 거의 무엇과 관련된 거예요? 재물, 그렇죠? 회계. 내가 어떻게 내 돈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시간을 사용했는지, 어떻게 내 하루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하나님과 회개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너 왜 이런 시간을 헛되게 사용했느냐라고 물어보실 때 할 말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들을 잘 활용하는 법을 배워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이 진리를 거절하는 것 중에는 배척만이 아니에요. 배척만이 아닙니다. 배척보다 더 무서운 게 뭐냐면 무관심이에요. 무관심. 옛날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그 나라를 잃고 다시 수십 년 만에 이 성전을 지을 때 많은 사람들이 자기 집은 열심히 짓지만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에 포기를 해버립니다. 왜냐하면 방해가 심하고 또 역경과 환란들이 있으니까 그들이 중단해버리고 집에 가서 아, 내 집이나 짓자 라고 하면서 교회의 그 성전을 짓자 말고 자기 집을 짓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학개라는 선지서를 통해서 그들에게 책망을 하죠. 책망을 합니다. 너희들의 무관심이 결코 작은 것이 아니다. 그것이 굉장히 크다라는 이 죄의 목록으로 하나님이 기록을 하십니다. 중국에 그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한 여자의 그 버스 운전사, 혹시 이야기를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버스 운전기사가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세 명의 이 괴한들, 거의 뭐 깡패 수준의 남자들, 그리고 굉장히 그 난폭한 사람들이 그 버스를 탔어요. 타가지고 행패를 부리고 돈을 뺏고 칼을 들고 이제 위협을 하고, 그리고 나서 이제 버스에서 내리면서 그 여자를 끌어다가 이제 쭉 내려가 데리고 와서 강간을 하려고 이제 합니다. 그때 이제 모든 사람들이 어떻게 할까요? 어떻게 할까요? 다 지켜보고 있어요. 왜냐, 무서우니까. 다칠까봐. 그런데 딱 거기에 한 청년이, 한 사람이 일어나서 쫓아가가지고 같이 싸웁니다. 못하게 제지하고 말려요. 그러다가 칼도 맞고 막 굉장히 심하게 구타를 당하고 쓰러지고, 그 사람들은 돈을 훔치고 그리고 강간을 다 돌아가면서 하고 나서 멀리 도망가 버렸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사람이 강간을 당한 여자는 버스에 타 올라오고 남자도 쩔뚝거리면서 이제 버스를 탈 때 이 여자가 내리라고 소리를 쳐요. 버스 기사가. 아니, 도와줬는데. 그렇죠. 자기 목숨을 살리려고 도와줘, 피가 나도록 다치고 얻어맞고 도와줬는데 내리라니. 자기가 여기서 내려서 어떻게 하냐고. 내가 무슨 잘못을 했냐 라고 말하니까 이제 소리를 지르면 내리라고. 당신이 안 내리면 나 운전하지 않겠어 라고 이제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자 그 뒤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일제히 막 소리 지르고 내리라고요. 그 짐도 막 버스 밖으로 던져버리고. 그래서 이제 버스를 닫고 이제 운전하며 갑니다. 가다가 이 여자가 그 낭떠러지로 추락해 죽었어요. 그래서 다 이제 싹 모든 사람이 다 죽었습니다. 이 여자가 왜 내리라고 한 줄 아세요? 그렇죠. 자기의 고통과 자기의 그 어려움을 조금이라도 동정했던 그 남자만 살린 거예요.
그리고 거기에 뒤에 있는 버스에 뒤에 탄 모든 사람들 그 자기에게 위기 왔을 때 말 한마디 않고 무관심하게 대책 없이 여러분 사실 수십 명이 달려 싸우면 왜 세 명 못 이기겠어요 좀 다쳐도 모두 다 무관심한 그러한 상황 속에서 너무나 화가 나고 너무나 이 복통이 터져가지고 그 남자를 살리고 죽습니다. 그리고 그 남자가 이제 나중에 걸어서 가보니까 거기에 이제 버스가 떨어져 다 죽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실 때도요, 이 무관심은 결코 작은 죄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떤 선교 활동을 하든지 이웃을 도와주든지 정말 고통당하고 압제당하고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들을 보고 그냥 지나친다는 것은 굉장히 악한 일이에요. 그렇죠? 굉장히 악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서 수많은 그것들을 뒤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의롭게 살 수 있고 어떻게 살아야 죄의 결과가 나에게 닥치지 않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우리가 연구하고 살아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 사람에게 이렇게 죄가 쭉 그 지을 때마다 죄가 기록되죠. 어디에 기록되냐면 우리 두뇌에 기록됩니다. 우리 두뇌에 입력이 되면 그것이 짧게는 몇 년, 길게는 평생을 따라오게 돼 있어요. 때로는 내가 깜빡하고 잃어버렸던 그 죄의 흔적들이 죽기 전에까지 생각이 나요. 아, 옛날에 내가 사기를 쳤는데 그렇죠? 뭐 큰 돈은 아니지만 그냥 내가 만 원 받을 거 10만 원을 받아가지고 그 사람 억울하게 했는데 그런 죄들이 다 생각이 나요. 자, 왜 그러냐면 그 우리 뇌는요 기억이라고 하는 장치가 굉장히 잘 이렇게 조합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억을 이렇게 삭제시키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아주 큰 선물 중에 하나가 죄의 기록을, 죄의 기억을 제거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평생을 살면서 나를 따라다니는 죄의 기억이 매일같이 떠오른다면 어떻게 되실까요? 아, 미치겠죠. 잠을 자도 꿈을 꿔도 여러분 하루를 주무시고 일어나는데 꿈속에서도 내가 잘못한 것들을 계속 따라다니면서 이야기하고 아침에도 그렇고 저녁에도 그렇고 내가 지은 죄의 잘못을 계속해서 막 누가 옆에서 말하는 것처럼 내 머릿속에 생생하게 생각해 보세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없을 거예요. 그나마 하나님이 우리에게 잠을 주셔서 그 기억을 잠깐 다져주시고 이렇게 해서 다행이죠. 우리가 죄를 지은 거에 비례해서 사실은 기억의 문이 많이 열려있지는 않습니다. 사실 그래요. 근데 우리가 이제 하늘에 가거나 가지 못하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우리 기억의 원소는요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 이 말은 뭐냐면 죄는 이 지구상에서 있는 어떤 물질도 죄라는 것을 사를 수가 없어요. 우리 몸은 여러분 졸리세요? 괜찮으세요? 네. 우리 몸은 분자라고 하는 저 분자가 모여서 세포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 분자를 나누면 원자가 되고 그 원자는 원소의 물질입니다. 어떻게 보면 티끌이라고 볼 수 있어요. 원소는 티끌.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런 말 하죠. 티끌만도 못한 인생. 그렇죠? 티끌 속에 묻어 버린다. 한 줌의 흙이다. 사실 우리 몸은요. 하나님의 능력과 우리 생명이 끊어지면 순식간에 썩기 시작하고 생명이 차단되고 시간이 지나면 뭐가 돼요? 흙이 돼버려요. 흙이. 그래서 다 없어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죄는 물질로 남아있어요. 과학적으로 증명되어 있습니다. 물질로 남아있어요. 제가 무엇으로 남아있다고요? 현주씨? 무엇으로 남아있어요? 물질로. 네. 죄가 물질로 남아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죽어도 죄가 끝나는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내가 없어져도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닙니다. 죄는 어딘가에 있고 왜냐하면 내가 뱉은 말, 내가 했던 표정, 행동, 내가 사기쳤던 거, 남을 증오했던 거, 미워했던 거 이런 것들이 어딘가 남아있어요. 내가 죽었다고 해결되는 게 아닙니다. 그럼 이 모든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죄의 싹이 필요한 거예요. 죄의 싹. 그래서 죄의 삭은 무엇이라고 했어요? 사망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현주 씨가 예레미야 17장 13절을 크게 한번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7장 13절.
아주 오묘한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예레미야 17장 13절. 우리 더우면 히터를 끄셔도 됩니다. 더우시면. 읽어주세요. 예레미야 17장 13절 레미라고 쓰였죠. 크게 읽어주세요. 네,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하나님을 버린 사람들에게는 그 몸이 어떻게 된다고 했죠? 흙으로 돌아가고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아요. 흙에 기록된다. 무엇이요? 우리의 모든 죄의 행적들이, 역사들이 거기에 다 기록되는 거예요. 아벨이 가인을 죽이기 전에 아벨의 모습 속에 무엇이 기록되어 있었냐면 죄의 끔찍한 역사들이 기록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가인의 얼굴을 봤을 때, 이 굳어진 가인의 얼굴을 봤을 때, 네 안색이 변하면 어찌 미뇨. 이 말은 뭐냐면, 네가 지금 네 동생을 죽일 준비가 되고 있구나. 이런 뜻이에요. 죄가 그대로 반영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늘에 가면 무슨 세 가지의 책이 있다고 하지만 그 세 가지의 책이 이 성경처럼 이렇게 펴진 책이 아니라 사실은 그 책이 우리 몸의 책입니다. 그러니까 각자 사람의 심령 속에 책이 기록되는 거예요. 악한 일을 했던 기록, 선한 일을 했던 기록, 그 다음에 남을 위해서 뭐 열심히 살았던 기록들, 이런 것들이 다 기록되는데, 그때 이 우리가 죽어도 문제는 그 흙에 우리의 행적이 기록되어 있기 때문에 없어지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 말을 과학적으로 증명하면 다시 말하면 무슨 뜻이냐면 사람이 다시 그 원소들이 분자가 되어서 부활하면 부활함과 동시에 무엇이 들어간다고요? 죄의 행적이 다시 그 유전자 속에 들어간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 성경의 신학은 부활신학이고 부활이라는 것은 과학적으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는 엄청난 역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에스겔 33장 제가 이거 읽어드릴게요. 찾기 힘드시면 에스겔 33장을 보면 예레미야 다음에 에스겔이 있는데 에스겔 33장 16절을 보면요. 그의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정녕 살리라. 이는 법과 의를 행하였음이니라. 우리의 기억에서 죄를 삭제해주는 것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그냥 삭제해주는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두 가지 속성을 갖고 있어요. 하나는 공의와 하나는 자비를 갖고 있어요. 공의와 사랑이 아니에요. 공의에도 사랑이 있고 자비에도 사랑이 있잖아요. 공의는 사람에게 절대적인 하나님의 표준이 율법이고 자비는 인간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표준을 대신해서 짊어진 예수님의 사랑을 말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무나 믿어서 구원받는 이런 의미가 아니고 그 십자가가 이미 무엇을 했다는 거냐면 죄의 싹을 해결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을 모든 죄까지도 그 십자가에서 완성을 했기 때문에 이 공의를 충족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이 실컷 죄를 져놓고 예수님 앞에 나가서 아, 또 오늘 회개합니다. 이런 신앙이 아니라 내가 죄를 지으면 죄의 결과는 내 몸에 받고 그렇죠. 내 기억의 죄의 결과를 삭제시키는 작용을 하는 거예요. 내가 술을 먹고 담배를 피우고 또 악한 일을 해가지고 혹은 또 뭐 부절제를 해가지고 질병을 얻고 혹은 또 내가 스트레스 받아 질병을 얻고 과로를 해서 질병을 얻고 또 내가 수많은 여러 환경에 의해서 질병을 얻었다면 그 회개를 한다고 해서 질병이 삭제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이미
내가 만들어 놓은 죄의 대가는 내가 처리를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하지만 그것을 받는다고 해서 죄가 끝나는 게 아닙니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죄의 대가를 다 받아도 죄는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아직도 죄는 온 세계, 내가 형을 받고 온다고 해도, 제가 살인했어요. 살인해서 10년 형을 받고 와도 내가 살인자라는 이름이 없어질까요?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안 없어져요. 이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그래도 나를 과거의 살인자, 죄의 형량만 없어진 거지 살인자라는 죄의 몫은 따라오게 돼 있어요. 살인했던 사람. 하지만 이것을 지워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모든 죄를 없애기 위해서 하나님이 요한계시록을 읽다 보면 하늘에서 무엇을 보내시냐면 유황불을 내리시는 거예요. 죄라는 물질을 태울 수 있는 것은 지구상의 불이 아니라 하나님이 보내신 유황불밖에는 지구상의 죄를 태울 수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근데 이 기억력은 굉장히 소중하죠. 기억은 사물을 인식시킨 다음에 판단을 하게 하고 그 판단은 행동을 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 기억에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품성을 갖느냐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어떤 기억을 우리가 계속 쌓아야 되냐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 역사하시고 과거에 나를 인도하시고 나를 치유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앞으로 인도하실 하나님에 대한 기억으로 가득 채운다면 우리의 인식과 판단과 행동이 바뀌어서 올바른 것으로 포커스를 맞춰지게 돼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때 무엇을 우리에게 넣어주셨냐면 자유의 의지를 넣어주셨어요. 자유의 의지는 범죄할 수도 있고 범죄하지 않을 수 있는 이 두 가지의 마음을 우리에게 넣어주신 거예요. 이것은 뭐냐면 범죄할 가능성이 있는 사람이 범죄하지 않았을 때 하나님을 최고로 사랑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해하시겠죠? 하나님 우리에게 자동차 핸들을 주셨는데 핸들을 가지고 운전할 수 있는 자유의지는 내가 갖고 있어요. 그래서 사고 날 수도 있고 사고 나지 않을 수도 있고 내가 아무리 보험을 들어놨어도 사고 나서 부딪히면 다쳐요 안 다쳐요? 다치죠. 그런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을 때 그 모든 책임은 내가 막 이렇게 쉬게 되죠. 우리가 자동차 보험을 비싼 걸 들어놓은 이유는 뭡니까? 사고, 큰 사고가 났을 때 내가 사고를 냈지만 그 사고의 대가를 더이기 위해서 돈을 내면서 보험을 들지 않아요. 그렇죠?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믿는 것은 뭐냐면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를 기억 속에서 다 벗어버리기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겁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 믿지 않을 때 그 죄의 정확한 기록들이 나에게 그대로 끝까지 가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 갈라디아서 말씀을 한 말씀 더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4절. 신약성경입니다. 갈라디 고린도 전 후서 다음에 갈라디아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4절입니다. 6장 14절. 다 찾으셨으면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직역을 하자면요. 내가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사건 외에는 아무것도 지식을 쌓지 않겠다. 이런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들도 전도서에 있다 보면 쓸모없고 해 아래에서 하는 모든 일들이 헛되다고 한 말에 의하면 이 사도 바울은 자기가 철학자였고 천재 수준이었고 뭐 거의 바리새인이었고 엄청 영특한 사람이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보니까 어떤 것들은 자기를 예수님으로부터 방해가 되게 하는 것들 더 많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버리느라고 굉장히 많은 고생을 합니다. 자기 지식들을 버리고 쓸모없이 쌓아왔던 자기 견해를 버리느라고 엄청 고생을 하죠. 그러면서 하는 말이 내가 지금까지 쌓았던 모든 것은 내가 앞으로 무엇처럼 여긴다고 했냐면 배설물로 여긴다. 똥처럼 생각한다. 하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와 예수님 외에는 나에게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런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나의 결심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나를 못 박고 세상을 내가 못 박아버리겠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이 갈라디아에서 하는데요. 어쨌든 우리의 이 기억은 미각, 청각, 뭐 감각, 후각, 시각을 통해서 이 기억이 쭉 정보가 전달이 되면서 우리 몸을 유지하고 또 살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우리가 때로는 보면 거의 레몬을 먹은 건 사람들은 레몬의 시다는 느낌을 알잖아요. 레몬만 말해도 침이 고이고, 또 우리 몸의 구조상 소고기를 먹어서 철분을 유지한 사람들은 철분이 부족할 때 뭐 어떤 음식이 생각나냐면 소고기가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경로가 그렇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무섭기도 하고 두렵기도 해요. 사람 굉장히 놀라운 기계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끊고 이 습관을 버리고 이것을 포기하는 데까지는 상당한 어려움이 필요해요. 그래서 어떤 때는 큰 고난과 고통이 있지 않는 이상 사람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바뀌지 않습니다. 사상이나 갖고 있는 윤리나 도덕이나 이 모든 습관들이 어떤 큰 도덕적 큰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잘 바뀌지 않는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현재의 고난이나 또 현재의 질병이나 현재의 아픔이나 시련들을 어떻게 보면 앞으로 내가 이것을 모르고 가져가면 하나님의 죄를 사르는 불로 형량이 될 수 있지만 이미 내가 그것을 통해서 내 죄의 싹스를 깎아내릴 수도 있지 않을까. 왜냐하면 그것을 통해서 내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회개할 수 있고 또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러한 그 매개물이 된다면 오늘 우리도 그 모든 것에 감사를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이 죄의 결과와 회복, 정말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회복시키실 것인지 매일 매 순간을 통해서 기억하시고 또 여러분들 마음속에 간직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마치겠습니다.